안녕하세요, 봄태양입니다. 오늘은 여기 앞에 보이는 멀티 클린백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봄태양과 함께하는 여행 가시죠. 앞에 보이는 이 비닐 종아리, 이게 뭔지 모르시죠?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뭔지 몰랐습니다. 뭔지 몰랐는데 저거랑 비슷하더라고요. 백패킹 갈 때 저희 물주머니 조그만 거 있잖아요, 물 마실 때 식수 주머니, 그거랑 비슷한데요. 식수 주머니 같은 경우는 뜨거운 물 넣으면 안 됩니다. 다 녹아버리거든요.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클린백입니다. 클린백이고 여러 가지 이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제품입니다. 사용 용도가 정말 괜찮은 제품입니다. 이거를 제가 한 달 동안 제주도 살면서 계속 사용을 했습니다. 정말 괜찮게 사용했어요. 이 멀티 클린백은 여러 용도로도 가능합니다. 이 대량 식품 같은 경우를 요 안에다가 깨끗하거든요. 여기다 보관해도 되고요. 찜질 팩이 됩니다. 뜨거운 물을 놔도 되거든요. 뜨거운 물을 놔서 이런 비닐 같은 경우나 아니면 식수통이나 그런 것들은 뜨거운 물을 넣게 되면 다 녹아버립니다. 변형되고. 근데 이거는 찜질 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뜨거운 물 놔도 상관이 없습니다. 제가 6.5리터 짜리로 되어 있고 눈금 옆에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자기가 지금 몇 리터 넣는지, 2리터 넣으면 여기 딱 생수병 그만큼 되는 거고요. 6.5리터 이 정도 되고요. 사이즈가 이게 화면상에 작아 보이지만 이렇게 엄청 큽니다. 이게 물을 넣으면 엄청 크고,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여기 앞에 뚜껑이 있습니다. 이 뚜껑으로 물을 조금 조금씩 따를 수 있고요. 앞에 손잡이가 있어서 잡아서 이게 이동이 가능, 편리하고요. 물은 어떻게 집어넣냐, 여기다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. 조그만 데다 물을 따라서 이렇게 집어넣는 게 아니라, 잘 보십시오. 그래서 얘를 쭉 밀어줍니다. 밀어줘서 손잡이가 빠졌죠. 그 다음에 이렇게 펼친 다음에 이 안에다가 이 넓은 데다가 물을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. 물을 한번 집어넣고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. 제가 다 보여드리고 싶어서. 진짜 이거 정말 잘 사용했거든요. 이거 하나 구입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백패킹 하시는 분들 특히, 아니고 로지 캠핑 하시는 분들 특히. 요거 가격도 되게 싸요. 엄청 쌉니다. 5,000원에 구매하셨어요. 5,000원에. 택배비 포함해서 한 7,500원이면 되겠죠. 코비아 매장 가서 사셔도 되고요. 인터넷에서도 지금 팔고 있으니까요. 5,000원에 팔고 있으니까 택배비까지 하면 2,500원, 아니면 다른 거 연결해서 택배비를 줄여갖고 사셔도 되고요. 요런 거 하나 구입하시면 정말 좋습니다. 지금 물을 담아왔고요. 여기 보시면 2리터짜리 생수병입니다. 2리터짜리 생수병이고, 이건 500ml짜리 생수병입니다. 요거는 6.5리터짜리. 어떠세요? 두께하고 이런 걸 따져보면 이게 더 용량 차지하고 그런 거에 더 부피 차지하는 것 자체가 더 작죠. 그래서 이렇게 뚜껑 자체를 열어서, 물이 막 나오네요. 지금 컵이 없어서 이 상태에서 닫으면 딱 잠겨요. 아까 여는 방법 알려드렸죠? 여기 요 부분을 밀어서 열고 닫으면 됩니다. 요걸 어떻게 사용했냐면, 제가 추울 때는 여기다 물을 끓여서 집어서 좀 따뜻하게 지냈고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5,000원에 구입할 수 있는, 요 택배비까지 하면 7,5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여기 멀티 크림 백이었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제품 리뷰를 했습니다. 다음 영상은 또 뭐를 할까? 되게 많습니다. 다음에는 일회용 퐁퐁을 리뷰할 생각입니다. 일회용 퐁퐁. 그런 거 뭔지 모르시죠? 저는 아는데 아시는 분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. 일회용 퐁퐁이라고 있습니다. 그거 한번 다음 시간에 리뷰 한번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요. 다음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뭘 안 하는 게 있네요. 이거 마지막으로 진짜 휴대가 간편하다는 거 제가 말씀 안 드렸네요. 휴대가 엄청 간편합니다. 자, 이렇게 한번 접고 여기 접고 이거 접고 그냥 가방 옆에다 꽂으면 됩니다. 간단하죠? 세상에 이런 게 어딨어 또. 야.